오케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봐. 알람 설정까지. 시단입니다. 시단입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에서 성탄 전야제를 준비하는 모습들을 한번 보니까 한데요? 아니 너네 연습 아직 많이 남았어. 안돼요. 엽떡 먹고 한다며. 아 아니, 이거 언제요? 아, 그럼 엽떡 안 먹어. 아니 먹을게요. 아니요. 엽떡 안 먹어. 아 괜찮아요. 엽떡 먹을 거 안 먹을 거야? 엽떡 먹을 거예요. 연습할 거 안 할 거야? 해요.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 저희 친구들이랑 같이 엽떡 먹으러 일단 갑시다. 갑시다. 찍고 있어요? 소근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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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떡이 오픈이 11시여가지고 지금 10분 정도 남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춥네요. 비가 오는데도 선생님이 온다고 저렇게 뛰어가는 우리 아이들, 아주 사랑이 넘치는 예안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제 엽떡이 나왔습니다. 이거 오늘 사준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 너네 일단 첫 번째는 성탄절 준비 잘하자. 두 번째는 도영이 생일이 3일이기 때문에 도영이 축하하면 사준 거니까. 그러면 도영이 생일 축하도 한번 해봐. 하나, 둘, 셋. 축하해. 맛있게 먹어. 먹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들은 성탄절 연습을 하도록 할 겁니다. 방금 저희 유초등부는 이번에 워십 오메리 크리스마스랑 신년처럼 양털처럼 하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수화 하고 암송 노래 두 개 정도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연습하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죠. 네, 자연입니다. 윤정입니다. 초등부는 오늘 연습을 다 했고요. 했고요. 다음 주에 우리는 수화를 연습할 예정입니다. 예정입니다. 수빈이도 파이팅입니다. 파이팅입니다. 윤서도 파이팅입니다. 윤서도 파이팅입니다. 민정이도 파이팅입니다. 민정이도 파이팅입니다. 서영이도 파이팅입니다. 서영이도 파이팅입니다. 도영이도 파이팅입니다. 도영이도 파이팅입니다. 안녕. 자, 저는 이제 오후 예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찬양 인도를 해야 돼서 얼른 오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다녀와서 청년학생부 성탄전야제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예배 드리고 올게요. 샬롬. 이제 청년학생분들과 함께 연습을 할 겁니다. 우선 지금 합창 연습이 진행 중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사람들한테 오늘 촬영한다고 얘기를 안 해가지고 찍어도 되는지 모르겠어. 내일 딱 한번 찍어봐도 되겠죠? 소개 한번 해주세요. 제가 해드릴까요? 네. 저희 예안교회 청년부 이건영.
선대님입니다. 저랑 같이 이번에 합창해서 패널을 맡으셨습니다. 이거 보고 써야 돼? 아니 아니 무시해도 돼. 좋은 줄 알았지 이렇게. 아 네. 연습합시다. 그거 잡기가 참 힘들더라고. 네, 외우겠습니다. 이렇게 입맛에 쪼들려 없구나. 성공하십니다. 오늘도 깨닫고 갑니다. 주님만 의지하세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우리 다 함께 주를 섬기하자. 베들레헴 노래 부르며 기쁜 성탄 예! 자, 저의 엄청난 실력으로 인해서 합창 연습은 금방 끝이 나왔습니다. 이제 저희는 무언금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옷 갈아입고 올게요. 사모님이 준비해 주신 밥이에요. 그러면은 스키도 누가 할까요 오늘? 저번 주에 제가 했으니까 오늘은 원혁이 부회장님이 하시죠. 감사합니다. 아멘.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사모님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같이 느린 것을 연습을 되게 하겠습니다. 하나가 지셨네, 따따따. 이제 느린 워십 연습 끝났습니다. 이제 빠른 워십 연습 갑니다. 마지막 화이팅. 빠른 모습까지 이제 연습했고요. 이제 오늘 성탄절 연습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돌아가서 이제 시험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성탄절 준비 잘하고 계시죠? 더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잘 축하하는 우리들이 됩시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